안녕하세요. 조미도 안학입니다. 오늘 저희가 고추밭에 고추줄을 치기 위해서 나왔는데요. 일단 줄을 쳐주기 위해서 먼저 양끝에 스텝파이프를 막고 있습니다. 두미도 안학은 어떤 식으로 줄을 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. 고추밭에 고추가 참 잘 자랐습니다. 방아다리 열심히 따주고 순 따주고 고추밭에 거의 매일 들리면서 관리를 해주었습니다. 그다랗게 잘 자라주었지요. 고추도 지금 몇 개 달렸고요. 정말 키가 훌쩍 자란 주렁주렁 많이 달린 고추밭입니다. 고추 보이십니까? 아, 너무 귀엽죠? 고추가 이렇게 주렁주렁 달리기 시작했습니다. 여기는 좀 많이 달렸네요. 세 개가 달렸습니다. 자, 얘네들이 제일 큰 고추들입니다. 이게 농사의 기쁨인가요? 조금씩 커가는 고추를 보면 정말 뿌듯합니다. 방아다리 지점쯤 밑에는 다 이렇게 묶어놨기 때문에 묶음이 없는 방아다리 지점쯤 줄을 맞출 거예요. 묶음을 잘 묶은 다음에 자 밑으로 맞춰서 가주세요. 쭉 자, 이 스텝파이프를 박아놓은 곳에 유턴 지점입니다. 유턴 지점에서 유턴을 하고요. 비바람이 여기는 몰아치는데 저희는 해변 섬이라서 더 심합니다. 그래서 단단하게 끄떡 없는 줄 묶기 방법으로 줄을 묶고 있습니다. 자, 쭉 가겠습니다. 네, 이렇게 두 줄이 되도록 와서 단단히 고정하여 묶어줍니다. 그러면 이렇게 줄이 처진 형태가 되겠지요. 자, 줄을 다 치고 나면 요렇게 이런 형태가 나옵니다. 고추 고정하는 고추대를 고정하는 방법으로 뭐 여러 가지 묶을 수도 있고 타이를 맬 수도 있는데 저희는 이렇게 여기를 줄을 친 데에서 줄을 다시 매달아 가면서 여기에 매듭을 엮어주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. 그러면 이거는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왔다 갔다 유동이었기 때문에 고정이 잘 되어 있습니다. 그냥 핀이나 이런 거는 해놓으면 왔다 갔다 이렇게 그게 되겠죠. 하는 방법은 원하는 곳에서 하면 됩니다. 이렇게 와서 이쯤에 이렇게 딱 조아주는 거죠.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. 밑으로 넣어서 돌려서 그냥 밑으로 뽕 빠뜨려 주시면 돼요.
그래서 길이는 이때 고추 같은 거 안 챙기게 조심하시고요. 요는 길이는 본인이 원하는 만큼 어느 정도 이 규격이 왔다 갔다 하기를 할 건지 결정을 해서 이렇게 딱 매듭을 해주시면 비바람에도 끄떡없는 고추 지지 줄이 되는 겁니다. 돌려서 밑으로 뽕 빠뜨리시면 됩니다. 자, 마지막 한 줄을 남겨두고 있습니다. 자, 줄치기를 하기 전에는 이렇게 벌어진 상태로 줄이 쭉 가고 있습니다. 줄치기를 하면 이렇게 보이십니까? 사이와 사이에 이 나무와 나무 사이에 이렇게 줄치기를 해서 유격이 많이 일어나지 일어날래도 일어날 수가 없고 자빠질래도 더 이상 갈 곳이 없습니다. 아래 위로 옆으로 비바람이 와고 이 해풍에도 끄떡없는 고추 지지줄이 되겠지요. 네, 줄묶기 일단 줄묶기가 완성이 되었습니다. 뿌듯하지요. 핑크핑크핑크하네요. 고추들이 주렁주렁 달리고 뭔가 농사가 좀 제대로 돼가는 것 같아서 상당히 뿌듯합니다. 자, 이제 고추 농사 끝내고 밭일을 마쳤으니 농어를 잡으러 가야겠죠. 저 앞에 보이는 바다에서 농어를 잡으러 갈 겁니다. 아,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.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, 구독 부탁드립니다. 두미도 안하기였습니다.